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대 선배입니다. 어이구 행운아.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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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여러분들 저번 편 유튜브 VLC 편에서 영상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왔었는데 아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영상까지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편부터 쿠키 영상이 부활했습니다. 어디서나 볼 법한지만 은근히 보기 힘든 장면들로 많이 구성을 했으니까 끝나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터미널을 여시고 네, 여기에 저랑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슈도 띄고 나노 띄고 슬래시 부트 슬래시 컨피그 .txt 라고 치시고 엔터.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네,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여기 DT 오버레이 VC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잘 봐두시고 DT 오버레이 VC4 KMS V3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위쪽에도 비슷한 게 있어서 혼동하시지 않게 요 끝에 V3D로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 앞에다 커서 대고 네, Shift 3 해줘서 네, 샵 이렇게 해줍니다. 모니터를 직접 연결하시는 분들은 특수문자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에다 Shift 이렇게 해서 한번 드래그 해준 다음에 자, Ctrl K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라내기가 되죠. 그럼 바로 U, Ctrl U 해서 붙여넣기, 여기도 Ctrl U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 샵 문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잘 되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Ctrl X Shift Y 엔터. 네, 그럼 설정 끝난 겁니다. 영상까지 잘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해주시고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비스 유튜브 아김의 입추.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유튜브 영상을 틀 수가 있습니다. 자비스 고마워.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비스 유튜브 Don't Stop Me Now.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자비스 고마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정말 정말 간단한 설정으로 유튜브까지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그 유튜브 모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많이 찾으셔서 요번에 정말 네, 큰 걸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잘 되고 하니까 스마트 미러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미러를 이제 전자액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구글 포토 라이브러리를 한번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